네, 오늘 마지막 소식도 전해주십시오. 마지막 소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뉴스인데요. 74년 만에 국민들에게 개방된 청와대가 화보 촬영지로 변신한 것을 두고 누리꾼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모델들이 화려한 한복과 드레스를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패션 잡지 보그가 그제 청와대 그리고 패션이라는 제목으로 공개한 화보인데요.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의 일환으로 문화재청과 보그가 협업한 것으로 32장으로 구성된 화보를 보면 청와대 본관과 영빈관, 상춘제 등에서 촬영이 됐습니다. 화보를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한 국가의 상징성과 존엄성, 역사성이 있는 곳인데 너무하다. 이러다 청와대에서 드라마도 찍겠다 등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신선하고 보기 좋다. 이집트 피라미드나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서도 화보를 찍지 않느냐는 등 긍정적인 반응도 나왔는데요. 논란이 이렇게 불거지자 문화재청은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 허가했다면서 향후 장소 사용 허가 때 신중히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